KBF 루키 챔피언전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오, 잽이 좋습니다. 예. 김상훈 선수, 청콘의 이준엽 선수입니다. 하얀색 트렁크의 이준엽. 팀 초반 선수들이 탐색전을 펼치고 있고요. 빠른 움직임으로 가져갑니다. 레프트 피했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양 선수 펀치를 교환했습니다. 아, 좀 뭐 신인 선수들이 네. 너무 좀 재구르는데 예, 지금 앞으로 라이트 예, 나이트 예. 나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아, 가드를 네, 펀치가 교환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아, 이준엽 선수의 그 가드가 너무 내려가 있는데 네.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루키 챔피언전 데뷔전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조금은 긴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예. 초반에 펀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데뷔전이다 보니까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는데 네. 이제 힘이 들어갈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펀치가 이제 대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세다고 느끼는데 이제 끊어치질 못합니다. 뭐 이제 경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커가겠죠. 그렇죠. 예. 네. 하얀색 트렁크의 이준엽, 검색 트렁크의 김상훈 선수입니다. 머리를 빠르게 돌려보고 있는데요. 레프트 정말 라이트 피했습니다. 예, 나이트 훅이 좀 큰데 김상훈 선수의 라이트 훅이 큰데 좀 짧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드를 올리고 있는 이준엽 선수 훅 레프트 라이트 예.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버팅도 좀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네. 같이 레프트 같이 받아치고 나이트 네, 나이트 훅이 좀 큽니다. 김상훈 선수. 김상훈 선수는 계속해서 조금 큰 라이트 훅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이준엽 예. 선수는 짧은 레프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경량급 선수들은 이제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이렇게 큰 주먹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지향하고 예. 이준엽의 라이트 예. 한번 크게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3분 4라운드를 펼쳐지는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 김상훈 대 이준엽의 맞대결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예, 라이트 좋습니다. 콤비네이션 예. 좋았어요. 아직은 조금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네. 보이니까 그 상대 선수가 맞질 않죠. 이제 네. 요거 같은 경우 좀 지향하고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그 연습을 해서 결승전에서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올라가면은 네.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레프트를 피했고요. 다시 한번 클린치 바디 공격. 펀치 교환했습니다. 몰아붙이는 이준엽 레프트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펀치 교환. 아, 이준엽 선수가 약간의 그 오픈성이 있습니다. 네. 훅을 칠 때 그 정타관이 이제 오픈볼로 치는데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좀 충격이 들어가겠죠. 예. 한번 크게 라이트를 쳐봤던 김상훈. 지금 뭐 두 선수는 이제 이렇게 뭐 큰 앞손이 없이 네. 레프트 잽이 없이 그냥 단발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뭐 데뷔전 하는 선수들이라 아직은 평이합니다. 어떤 네. 특이한 그 특별한 그런 그 뭐 이렇게 주무기라든가 이런 그 손이 나가는 게 지금 보이진 않는데 네. 이러면서 자꾸 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옮겨보면서 레프트 라이트 이준엽이 뒷걸음 치면서 한번 피해봤습니다. 팀 선수들이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고요. 뒤로 빠지면서 레프트를 한번 시도해봤던 이준엽. 1라운드 때보다는 조금 어깨 힘이 좀 빠졌습니다. 좀 네.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몸이 풀린 상태에서 펼쳐지는 2라운드.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김상훈 라이트. 이준엽이 레프트. 레프트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좋습니다. 코너에서 펀치를 교환하는데요. 콤비네이션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 레프트. 이준엽 선수의 그 동작이 너무 큽니다. 네. 벌려서 마구잡이 스타일로 좀 하는데 조금 웅크려서 좁혀서 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 오늘 데뷔전입니다. 탐색전을 펼치고 있고요. 펀치견 김상훈 레프트 한번 들어갔습니다. 몰아붙이는데요. 네, 이준엽이 다소 지친 모습. 예, 충격을 약간 받은 것 네. 같습니다. 이준엽 선수 그 김상훈 선수의 나이트 훅에 좀 레프트 훅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준엽의 레프트 예, 훅입니다. 예. 레프트 훅 들어왔어요. 예. 김상훈 레프트 고개 돌리면서 라이트. 이준엽의 라이트 피했고요. 다시 한번 두 선수를 떼어넣는 주심이었습니다. 아, 김상훈 선수 가드가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내리는데 네. 예.
레프트 라이트 뒤로 빠지면서 레프트를 시도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준엽이 라이트를 시도했었고요. 김상훈의 레프트 라이트. 오, 나이트 스트레스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오, 나이트 스트레스 컨비네이션을 좋습니다. 예. 한번 이어가봤던 김상훈 선수. 다시 한번 김상훈이 코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김상훈 레프트 피했고요. 라이트 다시 한번 펀치견. 아, 이준엽 선수의 그 좀 위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킹이라든가. 네.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고 레프트 들어갔어요. 네, 예. 라이트 피했고요. 네, 이렇게 2라운드 4라운드 경기. 아, 4라운드 예, 경기. 아, 3분 4라운드 경기군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어, 네. 라이트 예. 들어갔어요. 라이트 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엽 선수의 그 가드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확실히 내리면서 큰 롱훅을 맞으면서 다운 됐습니다. 이준엽 선수의 다운. 네. 일어났습니다. 3라운드 초반 김상훈 선수의 오른쪽 후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치게 3라운드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김상훈. 네, 오, 라이트 나이트 스트레이트 들어갔어요. 예, 또 충격 받았습니다. 네, 이준엽 선수가 약간 충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에 네. 주심이 이준엽 선수에게 약간 경고를 주고 있고요. 김상훈이 아, 바디 예. 라... 아, 예. 김상훈 예, 선수의 KO 예, 승이었습니다. 예. 3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거칠게 불어붙였던 대전 선사 소속의 김상훈 선수. 예. 3라운드 아, TKO 승을 거둬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경량급이지만은 상당히 펀치가 훌륭합니다. 네. 예, 지금 그리고 이준엽 선수는 그 뭐 이제